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현재 시간 6시 44분. 자, 내일 일정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샤페론이 신규 상장이 됩니다. 신규 상장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공모할 때부터 해서 대박이 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이 무너지고 바이오 제약이 굉장히 투심이 죽으면서 이 샤페론 종목이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모가가 났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점상으로 가지 않는다면 내일 한번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사이토젠 그리고 코스나인 동원 시스템즈. 자, 이렇게 추가 상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넥스턴 바이오 오늘 초대박 났죠. 거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시초까지 들어가도 오늘 거의 뭐 18%까지 충분히 수익이 대박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넥스턴 바이오, 넥스턴 바이오가 오늘 아주 그냥 뭐 스턴 굉장히 힘이 좋았다.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바로 뭐 쌓아줬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늘 뭐 저가가 시초가입니다.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저가가 시초가예요. 저가가. 그러니까 시작하고 바로 저가가 시초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저희 또 몰빵만해서 오늘 또 상한가 하나 잡아냈습니다. 오늘 잡아냈던 종목도 GI텍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제가 라이브 때도 언급을 해드렸고 GI텍 오늘 상한가 잡아드렸고요. 또 어제 저희가 종가로 추천했던 모트렉스. 예, 오늘 모트렉스가 몇 프로 갔습니까? 거의 7% 넘게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종가입니다. 종가는 미리 장 끝에 다음날 급등주를 미리 사놓자. 예, 미리 사놓자. 요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모터렉스, IMBC. 자, IMBC도 저희가 오늘 최강 단타반하고 몰빵반 바로 잡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급등주 IMBC 가능한 분, 4,470원 이하 매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나는 조금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중에 나는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단체방에서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찍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계속 유튜브를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방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쏠 수 있게끔 해드린다니까요. 모트렉스 얼마나 좋습니까? 전날에 사가지고 안전하게 7% 먹고 저희 절반 팔고 나머지 또 들고 있어요.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회원들이 수익 인증 올려주는 게 물론 저희라고 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저희도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한가를 잡아내고 있다. 어제 두 개 잡아냈고요. 오늘도 거의 두 개 잡았어요. IMBC도 거의 2%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일 하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GI텍도 오늘 잡아냈지 않습니까? GI텍도 보시면요, 4,100원 이하 매수. 자, 이것도 오늘 그 제가 유튜브 상에서도 이야기 해드렸어요. 살 사람 사라. 그래서 상한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틀리지 마시고 방에 초대받아서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카카오톡은 우리가 뭐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이게 그 신호가 바로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는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버티는 종목들은 확실히 또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3일 버텼죠. 3일 버텨서 오늘 급등하고 나왔고 수익 보고 나왔고. 그러니까 버티는 종목은 확실히 또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것 같으면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임창정이 그랬죠. 임창정 노래 중에서 문을 여세요 노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을 여시면 됩니다.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혼자서 틀리지 마시고 같이 해서 정확한 리딩을 받으시면 돼요. 정확한. 예, 정확한 매수 매도 사인 받으시고 또 급등할 때는 개별적으로 매매도 하면서 실력도 조금 늘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일석이조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지금 빠진 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700포인트가 안 돼요. 여러분들 700포인트는요 10년 전에도 700포인트 넘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예, 이래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진짜 이거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보주를 받았는데 푸른 저축은행을 받았대요. 정보주를 받았는데 푸른 저축은행을 받았대요. 푸른 저축은행이 어떻게 정보주가 되냐. 그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정보주라고 받았던 종목이 다른 회사에서 푸른 저축은행을 받아서 그것도 18,000원에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혜원님 보고 그랬어요. 혜원님 이거 금리 관련주고 이게 만약에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거라 보고 이걸 사나라 해서 12,000원, 13,000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18,000원에 그걸 갖다가 회비를 내고 푸른 저축은행을 받아서 지금 푸른 저축은행 얼마예요? 지금 15,000원이죠. 이런 걸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보주라는 거는 정확하게 뭔가 정보가 있고요, 또는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들어가는 게 정보주입니다. 그리고 세력하고 밑에서 싹 깝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매번 말씀드렸죠. 정보주 있을 때 하라고. 제가 1년 동안 안 했어요. 없어가지고. 장이 이래 개판인데 있는 정보도 안 나와요. 그 최근에 제가 계속 하라 해라, 한 종목 몰빵 칠 거 있다, 은행 틀어서 넣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지금 급등해버렸어요. 이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기준 가격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절대로 안 받을 거거든요. 한 종목 몰빵 칠 종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행 다 틀어서 넣어야 되는 거. 나중에 그거 나오면 제가 결과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다시 이 종목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놓치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할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푸른 저축은행이 이게 무슨 정보주입니까? 전 진짜 제가 이 소리 듣고는 정말 답답하더라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추천주, 내일 급등 예상 종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해서 안 좋죠. 예,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뭐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싸우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추천주를 받으시고 같이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절실한 마음에, 정말 절실한 마음에, 다른 마음 필요 없어요. 절실한 마음.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내일 추천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10월 19일이고요. 자, 내일도 확실합니다. 내일도 들어갈 종목이 자, 내일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이고요. 혼자서 틀리지 마시고 제발 따라해서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첫 번째는 유니온 머터리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세노테. 두 번째 종목은 네오 이뮨텍 하겠습니다. 네오 이뮨텍.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문자로 절실하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하는 패턴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 예,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단타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는 단타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종가만 하셔야 되는 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단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가 통화 딱 해보면 이분은 단타하면 무조건 폭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두 번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급등주를 하게 되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해드립니다. 아, 회원님은 급등주 하셔라. 회원님은 종가 하셔라. 회원님은 직장인 스윙 하셔라. 다 알려드립니다.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 다니시는 분, 뭐 의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폭망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단타를 하려면요, 매일 상한가 가는 거 사야 돼요. 매일 상한가 가는 거. 제가 주는 게 매일 상한가 가는 거. 근데 그건 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제가 신도 아니고 매일 상한가 가는 걸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확률은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나는 전업 투자자다. 그리고 나는 전업주부다. 이런 분도 단타 쳐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면 뭐 겁나요? 라는데, 겁은 전혀 가지실 필요 없어요.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사는 게 삼성전자예요. 개물려 있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떨어질 겁니다. 치킨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뭐 올라가는 거 차라리 그냥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겁은 날 필요 없습니다. 겁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내가 높을 때 사면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되는 겁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보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뭐라 했는 줄 압니까? 거짓말 같지요. 은행 가서 틀으라 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코스닥 400포인트 2020년도 3월 달에 그때 제가 은행 가서 다 틀으라 했어요. 그래 틀어서 우리가 뭘 샀냐? 레버리지 샀습니다. 레버리지. 그때 손절 다 해라. 그냥 씨발 이거 다 손절하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400포인트까지 빠졌죠.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다 팔고 다 그냥 다 정리하고 돈 모자라니까 은행 가서 다 그냥 신용 다 끌어당기려 했어요. 그래갖고 뭘 몰빵을 쳤냐? 레버리지를 몰빵 친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때 만약에 안 쫓아오신 분들은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감할 때는 정말 가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몰빵은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레버리지 실제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팩트고 사실입니다. 레버리지 들어갔어요. 레버리지 저 믿고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라. 한강 가면 뒤에서 밀어주겠다. 마지막에 내가 잠수 타겠다. 실제입니다. 2022년 6월달 이때 정말 공포스러웠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가감성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정보주가 바로 그겁니다. 기회 있으면 빨리 타셔야 돼요. 지금 기회가 안 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가 기회 있다 그러면 두 말도 하지 말고 재지 말고 바로 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니까요, 아침에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투자 매매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 봐야겠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잃을 건지. 예, 단체방에 꼭 들어와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제발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돈 써갖고 받은 종목이 푸른 저축은행이 뭡니까, 형님들. 이게 무슨 정보 주고, 이게. 내 진짜 씨발 욕 나오더라, 진짜. 그것도 18,000원에. 내가 진짜 뭐 한 12,000원에서 샀다 그러면 진짜 금리를 보고, 그것도 정보주도 아니지. 야, 이런데 당한다니까, 이런데. 이게 무슨 정보주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더라. 어이가 없어, 진짜.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기 스윙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 또 그 기법 영상, 예, 기법 영상이 이제 저희가 김이사가 편집을 해갖고 올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피를 토하면서 찍어놨거든요. 예, 피를 토하면서 찍어놨으니까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